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교로 배우는 영어 강의, 영어 불교 영어로 배우는 불교 강의, 불교 이제 그 중간 유식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불교 교리나 철학의 마지막 어드밴스드 코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사상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했고 이제 요가 육아 사상을 한 네 번에 걸쳐서 마무리 이제 짓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요가 철학인데 대개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원래 그 산스크리트에는 이런 게 붙어 있죠. 이렇게 발음 말하자면 발음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불교 철학, 불교 이론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인 그런 그 최고봉의 최고 수준의 이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하버드나 캠브리지, 옥스퍼드라든지 세계 유명 대학에서 이 정도의 이제 강의 그 내용은 박사과정 사실 박사과정 이 정도를 영어로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런 대학에 가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이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영어로 배우는 불교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내용은 이제 읽어내야만이 그런 이제 원서들을 말하자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딱딱하고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뭐 시청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차피 이제 영어로 배우는 불교 과정에서 마지막 그 최고 수준의 그 라스트 코스이기 때문에 뭐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한 네 번에 걸쳐서 마무리를 이제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가 차라 literally 요가 practice one whose practice is yoga is an influential tradition of Buddhist philosophy and psychology emphasizing the study of cognition, perception and consciousness through the interior lens of meditative and yogic practice. It is also variously termed Vijnana Vada, the doctrine of consciousness. Vijnapti Vada, the doctrine of ideas of percept. Or Vijnapti Matrata Vada, the doctrine of mere representation. Which is also the name giving to its major epistemic theory. There are several interpretations of this main theory, while often regarded as a kind of idealism. 이런데 critical scholars argue that it is closer to a kind of phenomenology. Or representationalism aimed at deconstructing the reification of our perceptions. 그러니까 요가 철학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요가 수행이에요. 요가 수행.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요가. 요가 있지 않습니까? 요가. 이제는 그 인도에 이제 원래 그 요가고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요가 철학은 이제 뭐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지만은 원래 출발은 요가 수행에서 이제 출발했다. 수행이 요가인 사람을 또 요가 철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명상 및 요가 수행의 내부 렌즈를 통해서 인지, 지각 및 의식의 연구를 강조하는 불교 철학 및 심리학의 영향력 있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가 수행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의 인도에서 이제 그 주로 하는 것은 피지컬, 이 몸의 어떤 그 신체적 그런 이제 프랙티스지만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요가는 의식의 연구, 예, 마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이제 분석하고, 응? 그걸 연구하면서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좀 달라요, 이제 그게. 그래서 그것은 또한 비즈나 나 와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유식파라고 하죠, 유식파. 유식이라는 거는 오직 마음, 관념 또는 지각의 교리 또는 단순한 표상의 교리로 다양하게 이제 이름은 뭐 다양하게 불리죠. 그러나 그것을 주요 인식론에 이제 주어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주요 이론에 대한 몇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 종종 일종의 관념론으로 간주되지만, 그런데 이것을 서양의 이제 그 철학자들은 관념론이라고 이제 이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또그 이걸 비판하는 학자들은 그것이 우리 인식의 문화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현상학이다. 피노몰로지다. 피노몰로지. 현상학. 또는 재현주의, 리프레젠테이션리즘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뭐 불교 철학이 됐든 일반 철학이 됐든 이 용어놀음이에요, 용어. 말장난, 말장난. 아주 이것을 정치하게 논리적으로 체계를 세워가지고 어떤 그 논문 작성법에 의해서 이제 이걸 작성해서 이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에요. According to Dan Rushton's, this tradition developed an elaborate psychological therapeutic system that mapped out the problems in connection along with the antidote to correct them and an honest epistemological endeavor that lead to some of the most sophisticated work on perception and logic ever engaged in by Buddhists or Indians. The fourth century, Gandharan brothers, Asanga and Vasubandhu. 아상가는 이제 무착이지, 무착. 네? 와스반두는 세친이고. Considered the clay, 형제지, 이분들은. Philosophers and systematizers of this school, along with its other founder, 마이트레야. 마이트레는 이제 무착을, 미륵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륵. 그러니까 이제 렌 러스트하우스라는 뭐 이제 서양의 불교학자에 따르면 이 요가차라 전통은 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독제와 함께 인지 문제를 입안한 정교한 심리치료 시스템. 그리고 지금까지 관여했던 지각 및 논리에 대한 가장 정교한 작업으로 미어진 진지한 인식론적 노력을 개발했습니다. 불교도나 인도인에 의해 4세기 간다라, 인도 간다라 있죠? 간다라. 지금 파키스탄이죠. 간다라 출신의 그 형제인 아상가와, 아상가랑 이제 무착이라고, 무착. 무착. 중국에서는 이제 무착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바스반도 세친이라고 그랬어요, 세친. 세친이. 또, 다른 또 마이트레야, 미르와 함께 이 파의, 이 유시각파의 고전적인 철학자이며 체계화자로 간주했다. 그래, 이 전문가들이다, 이거지. 이분들이 창시한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식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아상가와 바수반두 마이트레야를 일생 파고드는 거예요, 일생. 일생. It was associated with Indian Mahayana Buddhism about the fourth century, but also included non-Mahayana practitioners of the Sauvatantika school. 이걸 경량부라고 그러죠, 사우트라는. 경량부 또는 설경부. 경량부라고 하는 거는 경의 입각에서 경. 경의 입각에서 이제 관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요가 철학
continues to be influenced in Tibetan Buddhism and East Asian Buddhism.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티베트 불교하고 동아시아 불교에 영향을 미쳤다 얘기고, however the uniformity of a single assumed yoga chara school has been put into question. 그러니까 그것은 약 4세기에 부처님이 563에 483이죠. 56, 기원전 563에 태어나서 483에 돌아가셨거든. 기원전 BC. 네, BC. 그러면은 48, 기원전 483이니까 400년. 한 800년 후에 예. 약 4세기, 기원 후 4세기에 인도의 대승불교와 이제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것도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발달. 부처님 말씀이 계속 진화하는 겁니다, 진화. 그대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경량부파의 대승이 아닌 수행자들도 포함했습니다. 요가는 티베트, 요가, 이제 요가 유식은 티베트 불교와 동아시아 불교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미쳤고, 지금도 미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요가차라파의 핵일성은 너무.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리는 뭐냐. 요가차라 필로소피, 요가차락이라고 하는 건, 유가차락이라고 하는 것은 primarily meant to aid in the practice of yoga and meditation, and it also set forth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Mahayana, path of mental training. Yoga charins made use of ideas from previous tradition, such as Prajna Paramita and Shravastivadi Abhidharma to develop a new schema for spiritual practice. 그러니까 이제 교리, 교인데 닥트리냐면 요가차라 철학은 유가행은 유가학파는 이 유가행의 철학은 주로 요가와 명상에 요가라는 건 이제 이 몸과 마음 수행이죠. 그 다음에 명상의 수행을 돕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요가 명상의 그 프랙티스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 개발된 이론인데, 이것이 실제로 수행을 하지 않고 입으로만 계속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따라서 정신훈련의 마하야나 경로에 대한 이제 대승불교로 이제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제시합니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가, 그 요가 차라, 요가, 그러니까 요가 그 명상, 요가를 수행하는 그거는 반야경 및 프라제나 바라미타 및, 반야는 이제 공사상이죠. 및 스라바스티 바디 아비담마, 설일체 유부. 스라바스티 바다라는 건 설일체 유부를 얘기하거든요. 부파의 설일체 유부라고 그러지, 유부. 유부. 유부 아비담마와 같은 이전 전통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영적 수행을 위한 새로운 도식을 개발했다. 스키마를 개발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저기, 요가, 육아 사상은 뭐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설일체 유부의 아비담마와 또는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반야경 등의 모든 이런 그, 전통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도식을 개발했다. 이제 이런 얘기고. According to Thomas Kochu Mutom, Yogacara is meant to be an explanation of experience rather than a system of ontology. Ontology. Ontology란 건 이제 실제론, 존재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불교 철학이나 모든 일반 철학에서 이 용어를 첫째 잘 알아야 돼요. 용어, term. In English. 영어로. For this reason, Yogacara developed Abhidharma literature set within Mahayana.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보면은 그 어학연수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걸 해야 되거든. 두 가지가 있어요. 비즈니스 프랙티컬 잉글리시가 있고 아카데믹 잉글리시가 있거든. 학술적. 예. 그러니까 그게 능통해야만이 이제 강의도 듣고 또 여기에 대한 뭐 논문도 쓰고 리포트도 쓰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가서 몇 년, 5년, 10년 그렇게 해서 연마한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 분야에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분야에 이제 아주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파고드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이제 강의하는 것은 뭐 아웃라인, 일반적인 뭐 개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영어로 공부를 해보고 읽어보고 또 이제 이렇게 분석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니셜 애널리스 요가철학 워크스 라이큰 산디니롬 차나 수트라 회심밀경이라는 건데 회심밀경 유시각파의 이제 경전 회심밀경 그러니까 신라의 원칙 스님이 이거 이제 회심밀경 소를 썼잖아요. 밀경 소. 소라는 건 이제 주석이지 말하자면. 신라 시대에, 그 스님들은 아주 이 유식에 능통했단 말이에요. 능통. 지금보다도, 솔직히 뭐 지금 여기 뭐 유식에 대해서 그렇게 능통한 분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Various core concepts such as Vijna, Di Matra, Di Alaya Vijna, Sutta Consciousness, The Turning of the Bases, Ashraya Prati, The Three Natures. Three Natures라는 건 이제 삼성을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지금, 나중에 할 거예요. 이 유식에서 이 삼성이 참 중요합니다, 삼성. 그 다음에 Emptiness. Emptiness 공이죠, 공. 이 삼성과 공만 이해해버리면, 유식은 끝나는 거예요. They form a complex system and each can be taken as a point of departure for understanding 요가차라. 그러니까 토마스 이제 이 학자에 따르면은 요가차라라는 거는 존재론 체계라기보다는 언톨로지라고 그랬죠. 존재론, 본체론. 경험에 대한 설명을 위한 거예요. 경험, experience. 그러니까 불교는 체험이고 경험이지 않습니까? 입만 가지고 그냥 이론적으로 하면 달달달 하는 게 아니거든. 실제로 참선도 해봐야 되고, 수행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요가인들은 대승의 틀 안에서 아비달마 문학을 발전시켰다. 분석에서 요가차라는, 산디 니르 모짜나 수트라. 회심밀경을, 회심. 하여튼, 다양한 핵심 개념을 발전시켰다. 회심밀경을 통해서 핵심을 이제 발전시키. 예를 들어 비즈납티 마트라, 알라야 비즈나 이런 걸 이제 장식이라고 그래. 장식, 장식. 뭐 심리학에서도 이제 잠재의식이라고 그랬지. 잠재의식, 장식 또는 전의. 전의, 삼성. 그것들은 복잡한 체계를 형성하며 각각은 요가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달마는 고도의 심리학이 심리학. 심리학이고 또이 요가차라는 이제 그 인식론, 고도의 인식론. 네. 이런 것이 전부 이제 복합적으로, 네. 복합적으로 체계를 형성한 거다. 삼성은 더 쓰리 레처스라고 그랬죠. 유가 유식 유가 행파의 그 법상종. 법상종이 이제 유식을 그 소위 경전으로 소위 말하자면 종지로 하거든요. 법상종. 일체 존재 즉 우주 및 우주 전체 및 우주의 모든 개별 존재 세 가지 상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변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을 말한다. 이세 가지 성질의 교리는 유식, 유가, 행파와 법상이 매우 중요한 근본.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이 삼성을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변계소집성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불우개타가요. 집착하는 성질. 사실은 있지도 않은 건데 어떤 집착해서 영어로는 이제 fully conceptualized 라고 지적되며 이미지널이 냈죠. 상상성 가상 상상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생각한다든지 이걸 갖다 존재의 허망한 상태 새끼 있잖아 새끼 새끼줄을 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는 참그 존재란 게 허망한 거 아닙니까? 그걸 실제 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제 변계 소집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또 의타기성은 뭐냐? 문자 그대로 의미는 다른 것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성질이며 영어로는 other dependent, 다른 것에 의존하는 기억 때문에 dependent nature라고 번역된다. 즉, 연기를 얘기해요. 연기사상. 빠띠까 삼모빠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 성질을 이제 얘기하는. 그 다음에 원성실성은 문자 그대로 의미는 원만히 성취한 실재하는 성질. 영어로는 fully accomplished. 존재의 진실한 상태를 이제 말하는 거. 존재의 진실. 어떤 것이 진짜 그 존재의 실상이냐. The doctrine of Vijñanabhimattara. 이제 해볼까요, 한번? One of the main features of Yogacara philosophy is the concept of Vijñanabhimattara. It is often used interchangeably with the term Cittamattara. But they have different meanings. The standard tradition of both terms is the consciousness only. Consciousness. 아, 많이 쓰지요, 그냥. 이 유식에서 consciousness only. 유식이란 얘기예요, 유식. Mind only. Mind only. Mind only theory. 유식론. Several modern researchers object to this translation. Accomplishing level of absolute idealism. Idealistic monism, a better translation for Vijñanabhimattara is repent only. 이게 필요 없는 게 더. Why don't alternative translation for 찢다? 마음을 찢다라고 그러죠, 찢다. Thought, matra, only exclusively has not been proposed. 그러니까 이제, 요가 철학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 비제나프티 마트라의 개념이 그것은 종종 찌따 마트라는 용어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용어의 번역은 의식만 또는 마음만입니다. 몇몇 현대 용어자들은 이 번역과 절대적 이상주의 또는 이상적 이론론이라는 레이블에 반대합니다. 비제나프티 마트라에 대한 더 나은 번역은 표상 전용이지만 마음 오직 독점에 대한 대체 번역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고. Interpretation of Vijñanabhimattara. According to Bruce Cameron Hall, the interpretation of this doctrine as a form of objective absolute idealism has been the most common outside interpretation of Vijñanabhimattara. 그 유식에 대한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Not only by modern writers, but by its ancient opponent, both Hindu and Buddhist. 브루스 카메론 홀이라는 그 학자에 따르면은 주관적 또는 절대적 이상주의한 형태로 이 교리에 대한 해석은 현대 작가들뿐만 아니라 고대의 그 반대자인 힌두교도와 불교도에 의해 비지나와다에 대한 유식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예부 해석이었다 이런 얘기. 그 논란이 이제 있었다는 얘기고 스칼라스 제스 Some tribe argue that Yogacara is similar to idealism, close to Kantian epistemic idealism, Kantian 인식론. Though they note that it is its own unique form and that it might be confusing to categorize it as such. Paul Williams, citing Crip. writes that it could be termed dynamic idealism. Jean Butler argues that
body idleness thing 여러분 요가차라 nothing that the numerous similarities between 요가차라 and the system of Kant and Berkeley. J. Garfield also argues that Yogacara is akin to idealism, defined by such Western philosophers such as Berkeley, Kant, and Schopenhauer.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 삼이라는 학자는 요가차라가 유식이 말이에요. 유식이 관념론과 유사하다고 주장합니다. 관념론. 독일의 관념론, 칸트 철학, 칸트의 인식론적 관념론하고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뭐 비슷할 수 있겠죠. 요가 자체가 고의한 형태이면 그 자체로 범죄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또폴 윌리엄즈는 인용한 이것을 동적 이상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고 씁니다. 요가와 칸트와 버클리의 체계 사이에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칸트라든지 뭐 버클리라든지 쇼펜하우어 이상주의적인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또그 제이 가필더라는 학자는 유식이란 건 요가차라가 버클리라든지 칸트라든지 쇼펜하우어 같은 서양 철학자들이 옹호한 이상주의와 유사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철학은 뭐 독립해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뭐 독특한 것이 아니고 서양의 그 말하자면 근현대 그 철학과도 그러나 이제 벌써 천 몇백 년 전에 천 오륙백 년 전에 벌써 이런 이론이 그 체계화됐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 아무것도 아니지. 천 몇백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고도의 이런 이론이 체계화됐다는 거. 여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미 지금 인도에서는 이런 전통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전부 어디로 옮겨갔냐면 중국하고 티베트로 옮겨, 티베트. 특히 티베트. 대단합니다. 중간 유식을 모르면은 불교 그 이론을 전개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도 중간 유식은 이제 대단한 거죠. 나중에 뭐 선인이 뭐니 다 거기서 이제 더 이러한 중간 유식을 이론적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전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